해들재단의 주인은 나야.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거야. 어쩐 일이에요? 오늘도 밖에서 자고 오는 줄 알았는데. 이 목걸이 어때요? 오늘 어머니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. 앉아요. 할 말 있으니까. 무슨 할 말이요? 내 제안을 거절했으니 더는 방법이 없네요. 효성 씨. 도장 찍고 원하는 걸 말해요. 전에도 말했지만 뭐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생각이니까. 왜 이러는 거예요, 정말. 아이 낳은 후에 현성 씨 따라간다고 했잖아요.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그 몇 달 좀 참으면 안 돼요? 아니요. 나영 씨는 여길 떠날 생각이 없어요. 난 알아요. 나영 씨가 무슨 생각하는지.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? 그건 나영 씨 스스로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.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 도장 찍고 조용히 끝내요, 우리.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예요? 이혼만 해주면? 네, 그렇게 할게요. 해들재단 이사장. 나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바라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요. 나 당신을 사랑해요. 우리 아이랑 당신이 내 전부예요. 진나영 씨. 대신 아이 낳고 산후조리 마치면 그때는 현석 씨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요. 네? 이제 차 100일도 안 남았어요. 우리 콩이 만날 날이. 현석 씨.